안녕하세요. 매거진 중학교 3학년 1반 박신영입니다. 여기서 제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 왜 안 오지? 어! 맞다! 안녕! 오늘 루키스톡 주인공 야구 천재 소녀 박민서 선수입니다. 우!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 리틀 야구단 소속인 박민서입니다. 미래의 홈런왕을 꿈꾸는 리틀 야구계의 스타. 3년 전 여자 선수로는 최연소로 홈런을 때려냈던 야구 신동이. 어느덧 중학생으로 성장했는데요. 아, 안녕 민서야, 반가워. 나한테 반말해도 돼. 나 너 친구야. 안녕.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 사생대회 하고 왔어요. 그림 잘 그려? 못 그려. 왜 또 반말 안 해? 우리 친구인데. 못 그려. 그럼 민서는 뭐 할 때 제일 재밌어? 야구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그러면 야구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길 좀 안내해 줄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어? 네. 가자! 놀 때는 그럼 뭐 하고 놀아? 노래방 가. 노래방! 오! 졸업 사진도 오늘 찍었는데. 아 진짜? 예쁘게 찍었어? 왜? 잘못 찍은 거 같아. 왜? 포즈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포즈 어떻게 했는데? 보여줘. 와 이렇게 찍고. 하트! 평범한 중학교 3학년 같기만 한 이 소녀가 야구 천재라니. 아직은 상상이 잘 안 가시죠? 푸릇푸릇한 공원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도착한 야구장. 안녕하세요. 꽃가래 꼬아야죠. 선수 포스 제대로죠. 장소도 복장도 갖췄겠다. 이제 실력도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속 100km가 넘는 강속구로 유명세를 탔던 민서 선수. 제가 여자 선수를 많이 상대해봤지만은 민서같이 그래 볼을 던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 볼을 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는 이제 만나보질 못했어요. 남자 선수에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선수예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프로 선수 못지않은 벼락 같은 스윙까지. 이쯤에서 어김없이 돌아올 루키즈 검증 타임. 자타공인 야구광 스포츠 PD 대 민서 선수의 대결. 과연 승자는? 좀 던져봤다는 PD인데 쳤다 하면 홈런. 민서 선수 가뿐히 승리. 우리 PD님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까요? 90점. 90점? 오 후하게 줬다. 루키즈 검증 완료. 그럼 민서 선수의 야구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어떻게 처음 야구에 빠지게 된 건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엄마 아빠랑 같이 야구장 따라다니면서 좋아하긴 했는데 야구 보면서 규칙 알게 되니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부상이 많은 스포츠 중에 하나잖아요. 부모님이 처음에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5학년 때 주말반까지 어떻게든 설득을 했어요. 감독님도 계속 재능 있다고 막 말씀해 주셔가지고 6학년 때부터 선수반 들어오게 했어요. 감독님이 인재를 알아보셨나 봐요. 그 1년 후에 바로 또 기록을 세웠다면서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리틀야구 최연소 홈런, 여자 최연소 홈런인 거고. 와, 딱 쳤을 때 이거 넘어가겠다 느낌이 왔나요? 사실 얼떨결에서 그냥 맞고 나서 뛰었는데 넘어갔어요. 한 번도 못 쳐봤으니까 이 정도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어. 그게 또 계기가 돼서 좋아하는 구단인 삼성에서 또 시구를 했었다면서요. 하기 전에는 되게 떨리고 연습할 때도 떨렸는데 마운드에 올라가니까 생각보다는 안 떨렸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볼이었어요. 근데 바운드로는 안 날아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살짝 좀 높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잠실 야구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리틀 야구 선수 박민선인데 혹시 시구를 시켜주시면 이번에는 스트라이크를 뽑겠습니다. 또 박민선 선수 투타를 겸업을 하고 있어요. 리틀에서는 잘 투수와 일루수 하고 고등학교 되면 유역수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 홈런왕, 다승왕 어떤 게 더 좋아요? 홈런왕이요. 투수는 자꾸 부상이 오니까 던지는 거에 너무 신경 쓰면 또 방망이도 같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한 가지만 전념하기로 했어요. 여자 야구 선수라는 낯선 길을 걷고 있는 민서 선수. 사람들의 편견 속에 힘들었던 적도 있었다는데요.
제가 에러를 했는데 여자라서 막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관중석, 딱 상대팀 관중석에서 야구 처음 시작했을 때. 근데 요즘은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저 할 것만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사실 여자 프로리그가 없잖아요. 애틀 야구가 중학교 3학년까지라면서요. 네, 고등학교 때는 사회인 야구팀 하면서 여자 야구 대표팀 테스트 같은 걸 봐서 하고 대학교 때 이제 일본 가가지고 여자 야구 대학팀에서 훈련하다가 일본에서 여자 프로야구 몇 년 하고 한국 와서 야구 관련된 스포츠 기자 하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일본어랑 영어랑 외국어는 꼭 해야 된다고 들었고 일본 대학 가면 외국인 전용으로 시험 봐야 되니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아타시와 박민서 데스.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민서 선수. 지금의 실력도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닌데요. 경기 일지도 꼬박꼬박 쓴다면서요. 나중에 좀 추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잘못된 점 써놓으면 나중에 기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쓴 것 같아요. 와, 두툼한 공책이. 어머! 우와,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 가끔 이렇게 읽어보면 어때요? 지금도 쓰고 있긴 한데 그냥 새로워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러면 민서 선수에게 야구란? 저한테 야구란? 그냥 제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야구하기 전까지는 진짜 꿈도 잘 모르고 야구하고 나서부터 꿈도 생기고 목표도 생기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한국 최초로 일본 여자 프로 야구 선수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여자 야구의 미래, 박민서 파이팅! 파이팅!